이번 시간은 합창곡을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할 텐데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휘자들이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분석을 곡을 분석하지 않으면 곡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곡을 구성하고 만들 때 그 안에 전부 다 그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스트럭처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곡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곡을 분해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휘자들은 다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음악 이론을 전공하셨던 그 합창 지휘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익현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음악 합창곡을 조금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악을 뜯어보고 그것을 다시 분해해서 이제 조립해서 좋은 음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용인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계시고요. 행복나무 플러스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지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합창연구학회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조익현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쉬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하시네요. 네. 나 셋인 줄 알고 여유 있게 올려다가 봤더니 두신 거라 그래서 막 부랴부랴 왔어요. 네, 우리 서현 선생님이 음악을 해석하고 분석하라 막 이런 주제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한 시간 안에 이 어려운 두 개의 주제를 얘기하기가 괜찮을까? 뭐 네,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시간을 좀 많이 주면 좀 자세하게 좀 할 텐데 이 짧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학부 때 음악 이론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음악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옛날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음악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분석이고 해석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내가 아는 만큼 지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아마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작업인데 또 이렇게 또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또 알고자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또 복잡하고 너무 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뭐 화성법, 대입법 막 이런 것만 들어도 막 머리가 막 아프지 않으세요? 막 네, 우리 음대생들도 뭐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주제. 특별히 대입법 같은 거는 진짜 대입법을 틀리지 않게 막 이렇게 작곡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털이 정말 하루에 막 한 움큼씩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는 뭐 이렇게 대입법적인 그런 것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테크닉이라서 뭐 우리 성가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타이틀에는 해석과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석과 해석이 뭐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굉장히 좀 다르고요. 물론 분석이란 과정이 있어야 제 생각에는 해석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 다 이제 해석이라는 분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나눠 보면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석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분석은 약간 객관적인 상태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뭐 툴이라고 할까요? 이거고 해석은 굉장히 그런 객관적인 상태를 두고 개인적인 어떤 뭐 감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개별적인 퍼스널한 그런 해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뭐 우리가 한 시간 안에 상당히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40집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이 곡을 한번 들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런 리딩 세션에 좀 했었나요? 이 곡? 안 했어요? 해기도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잘 됐네.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을 이제 싹 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 곡을 만약에 여러분 지휘자들이니까 이걸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렇죠? 뭐 이게 어떤 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가사인지 뭐 대충 이렇게 보고 물론 더 이제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한번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에 대한 느낌이 처음 할 때 하고 우리가 강의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려면 길 수도 있지만 한 중간 조금 넘어가서까지 한번 멈춰보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요게 템포가 124인데 그렇죠. 상당히 그 느리진 않아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 템포 마킹을 보면 둘, 셋. 굉장히 빨라요. 그죠? 원, 투, 쓰리, 포. 작곡가가 원하는 템포 마킹을 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우리가 좀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좀 어려운 리듬들이 막 있네요. 이렇게 빨리 나가기에 저도 본 지 얼마 안 된 곡인데요. 네, 곡이 아주 참 좋네요. 마지막 그 클로징도 되게 좋고 일단 요거는 그렇게 한번 두고요.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분석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 이게 뭘 누르는 거죠? 네. 여러분 강의 안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그 순서들이 조금 있어요. A가 어떻게 빠졌 어디 갔지? 네. A가 없어. 네. 그 A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양식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분석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주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를 보면 이게 어떤 양식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스타일이냐, 양식을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악 양식이 이게 단선율로 이루어지는 모노포닉이냐, 아니면 성부가 있는 폴리포닉이냐, 아니면 화성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호모포닉이냐, 이 크게 약간 우리가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노포닉이라는 말은 사실은 단선율로 이루어진 음악 그걸 얘기를 하죠. 뭐 중세 시대 때 우리 화음이 나오기 전에 뭐 한 900년 뭐 요 정도서부터 우리가 화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서양 음악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포닉이 되죠. 성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폴리라는 것은 이제 여럿이라는 말이니까 폴리포니는 폴리포닉 뭐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전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때는 이제 그런 폴리포닉 양식이 아주 주된 양식이고 고전주의로 들어오면 이제 호모포닉이라고 해서 화음 하나의 그 수직적인 그 화음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돼서 그런 것들의 양식을 호모포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로 모노포닉, 뭐 폴리포닉, 호모포닉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현대 그런 성가들을 보면 뭐 호모포닉이 주를 이루겠죠. 이루면서 뭐 단선율로 이루어진 그런 화음이 없는 이런 음악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반주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호모포닉이 있으면서 선율이 나오고 반주가 있는데 선율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걸 호모포닉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화음이 있는 그런 음악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음악의 양식의 발전도 그렇게 모노포닉에서 성부가 나와서 폴리포닉, 약간 대입법적인 스타일, 바로크, 그 다음에 호모포닉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대적인 양식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 때의 어떤 양식일까? 그렇죠?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의 양식일까?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양식일까?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이렇게 악보를 딱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런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스코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악보를 하나 나눠주고 이게 누구 작품인지 적으라는 거예요. 작곡가 이름을 적으래. 근데 작곡가의 이름만 적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이유를 드는 거야. 이게 지금 양식상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화음의 구조가 어떻고 뭐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어떤 뭐 모티브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결과 이거는 모차르트의 뭐 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배우지를 않았어. 한국에서는 그런 악보를 딱 내놓고 이게 어떤 작곡가의 작품이냐, 뭐 이 브람스냐, 뭐 리스트냐, 뭐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았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근데 결국은 그게 너무 중요한 공부가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이런 분석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의 양식이냐. 어느 시대의 작품이냐가 일단은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딱 보이죠. 뭐 르네상스 양식은 무반주야, 그렇죠? 무반주에 벌써 모두가 들어가는
이렇게 어떤 조성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드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바로크 시대에 들어가면 반주가 이제 악기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조성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포인트 대입법적인 스타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밑에 베이스를 보면 피규어드 베이스가 붙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이제 고전주에 가면 모차르트는 아주 다양한 모티브가 들어와요.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모티브가 뭐 서너 개씩 막 쫙쫙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모티브가 하이든이나 베토벤은 모티브 하나를 디벨로프 시켜요. 모티브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모티빅 디벨로프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차르트 같은 거는 모티빅 버라이어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모티브를 발전시키는지 아니면 생뚱맞게 모티브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막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고전주의의 이 세 작곡가의 작품들이 이제 분석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식 분석을 하게 되고, 요 안에 우리가 아직도 이제 A 부분에 있는 건데요. 장르에 대한 분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악보를 딱 보면 이게 모테트냐, 이게 미사냐, 이게 오라토리오냐, 아니면 이게 뭐 오페라의 합창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모테트 하면 모테트라는 거는 중세 시대 때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르가 돼요. 말이 악기만 있다가 말을 거기다 붙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가사를. 그래서 MOT라는 게 불어로 단어라는 뜻이잖아요. 말이라는 단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단어가 붙어가지고선 이제 그런 이제 음악적인 장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식들을 이제 모테트라고, 우리 모테트 합창단도 있지만 모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중요한 양식들이 되는데, 모테트가 결국은 이게 모테트 양식 하면 이건 종교 음악이다. 종교 음악의 어떤 예배 음악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캐톨릭의 시대 때는 미사만이 예배 음악이었고, 모테트 같은 스타일은 어떤 축일이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장르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면서 미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테트 양식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되면서, 모테트가 칸타타 같은 바하의 칸타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제 장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칸타타인지 오라토리오인지 뭐 오페라인지 아니면 조금 뭐 르네상스에 나오는 어떤 모테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양식 분석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서 이제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구조에 대한 분석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나타 폼, 그렇죠? 소나타 폼. 고전주의 시대 때의 작품의 1악장은 다 소나타 폼이라는 걸 써야 됐어요. 그걸 쓰지 않으면 작품으로 인정받지 않죠. 그러니까 교향곡이라든지 뭐 협주곡이라든지 뭐 우리가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뭐 기악에서 나온 소나타의 1악장은 다 소나타 폼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 폼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그 약간 ABA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죠.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발전이 디벨로프먼트 부분이 나오고, 다시 처음에 제시했던 것들이 약간 변형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죠. 그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을 영어로는 익스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 개의 그런 스트럭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뭐 소나타 형식, 그 이전에 처음에 그런 이제 형식이 서양 음악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은 스타일이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조금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캐논. 그렇죠? 뭐 캐논이라는 스타일. 더 어렵게 얘기하면 후구. 뭐 후가. 뭐 이런 스타일이 이제 되게 되겠죠.
이런 형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나타 형식, 뭐 캐논, 후가. 이거 이제 처음에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는 약 한 1200년, 300년경에 1300년 하면 이제 알스노바라는 시대예요. 르네상스는 1400년 정도서부터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를 1300년을 알스노바라고 하는데 알스노바가 불어로 뉴 아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300년 이전은 또 올드한 이제 시대라고 하겠죠. 그래서 알스 안티콰라고 얘기를 해요. 구시대다. 엔틱이죠. 그래서 1300년 알스 노바 시대 때의 포움즈 픽스라는 스타일이 나와요. 이제 형식이 뭔가 이제 음악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포움즈 이제 포움이 딱 픽스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론도 그 다음에 발라드, 비렐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랫게 A 큰 이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이제 론도라는 이제 형식이에요. 뭐 이제 라지로 쓰면 가사와 음악이 같고 뭐 스몰 A는 음악이 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눠지게 됩니다. 발라드도 또 다른 양식들이 있고 비렐레도 있어요. A B B A 뭐 A B B 뭐 이런 이제 양식들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form to fix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의 양식이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고전주의, 뭐 낭만주의까지 이름이 계속 붙으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제가 차를 막 이중 주차를 해서 난 전화가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혹시 가면서 제가 잘 될 데가 없어가지고 우선 막 전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Form to fix. 이런 형식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다 들었던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율을 이제 뭐 분석하는 게 있겠죠. 뭐 분석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대학원인 이렇게 이제 논문 이제 논문을 이렇게 봐주다 보면 무슨 뭐 바하의 바하의 미사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하면 분석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무슨 분석을 하려고 그러냐?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해야지 뭐 선율 분석을 할 거냐 화성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대입법적인 분석을 할 거냐 구체적인 분석을 써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없이 그냥 분석 이렇게 해버리면 분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10년 걸려도 못해요. 분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또 멜로디 또 분석을 해야 멜로디가 어디서 반복이 되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티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제가 모차르트는 모티브 버라이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티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그 성격대로 나와요. 모차르트가 아주 성격이 뭐 굉장히 쾌활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엉뚱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는 거 보면 자기 성격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모차르트 같은 음악이 또 모차르트의 성격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모티브 분석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성 분석을 하겠죠. 화성이라는 건 아까 호모포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대한 분석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의 곡들, 뭐 성가곡들은 다 화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 분석 기본적으로 고전주의 낭만주의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성을 우리가 쓰고 있죠. 요게 넘어가서 현대로 또 들어오면 20세기 초반에는 완전히 조성을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 에이토날 그 토날이 아닌 완전히 그 12음 기법으로 되어 있는 조성이 없는 음악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는 또 지났어요. 요새는 그렇게 에이토날을 쓰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화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화성 분석의 기본은 오버톤에 있어요. 오버톤 여러분 아시죠? 배음이라고 불리는 건데 내추럴 오버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소리에는 배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래 제일 밑에 있는 저기 도가 우리 기본 펀더멘탈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예요. 근데 도는 피아노에서 우리가 도를 치면 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음들이 도도 솔 도미 솔 시플레 도레미 파샤 솔라 시플레 시 내추럴 시 이 위에까지도 있어요. 지금 16개의 음들이 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 많은 음들이 있죠. 내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제가 그런 여기서 그런 강의도 했었는데 우리의 목소리의 오버톤이 어떻게 됐는지 노래를 하면 그걸 분석을 해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그게 내 목소리의 배음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지 윗배음에 많이 있는 분들은 두성을 잘 쓰는 사람이고 아래쪽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스트나 목을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요 중에 한 6개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6개를 하면 도도 솔 도미 솔이에요. 자, 그러면 도가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오고 솔이 두 번 나오고 미가 한 번 나와요. 이게 화성법의 배치의 원리예요. 화성의 음을 우리가 이제 사성부로 우리가 화성을 배치를 하면 기본 도의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네 개니까 만약 삼화음을 배치한다 그러면 뭘 중복하겠냐? 그럼 도를 중복해야 돼요. 그 다음은 솔을 중복해야 되고 삼음 미는 중복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이제 오버톤의 원리에서 화성법의 원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런 배움을 옛날에 알아서 저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주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배움으로 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우리 들으면 그 페달 서스테인 페달을 밟고 밟은 다음에 아래 도를 좀 크게 한번 쳐주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위에 중간에 도를 도미솔을 살짝 해서 그 댐퍼를 치지 말고 눌러서 예 댐 한 다음에 도를 꽉 눌러줘. 밑에 또 이제 시끄러워서 그런데 저렇게 하면 도미솔을 해서 현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던 액션이 띄어져 있어서 이제 공명이 돼가지고 도미솔이 울려요. 도미솔이.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할 때 배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베이스가 배음을 노래를 도를 딱 하면 위가 이렇게 딱 저렇게 화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미솔이라는 화음이니까 아마 무슨 뭐 소프라노가 솔을 부르고 뭐 엘토가 미를 부르고 테너가 또 도를 한 번 더 부르면 각각의 오버톤이 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음들이 만나서 증폭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버톤이 있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걸 오버톤 싱잉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의 그 작곡 된 그런 이런 전문 합창단을 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하여튼 전문 그 작곡가들이 합창 작품을 쓰는 작품을 보면 다 이런 오버톤을 써야만이 정말 효과가 나는 그런 작품들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헤드보이스를 써서 위에 배음이 많은 소리를 내야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버톤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말소리가 이렇게 오버톤이 나지 않고 중간 음역대가 되게 강해요. 아래가 좀 낮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음이 높고 헤드 쪽으로 가면서 하, 하이, 헬로, 하이 뭐 이런 소리를 내는데 우린 안녕하세요 되게 낮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버톤을 내면서 합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딕션이 뭐 이 근육이 벌써 굳어져가지고선 우리말에. 그래서 정말 무단한 연습을 해야 오버톤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화성의 원리는 이런 내추럴 오버톤이에요. 그래서 화음의 종류 이렇게 보면 삼화음이 있겠고요. 이렇게 삼음씩 쌓아가게 돼요. 도레미, 미파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 삼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제 위에까지 쌓을 수 있겠죠. 그 도미 솔 시 레 파 라 도 이렇게 하면 두 옥타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미 솔까지 하면 기본 삼화음인데 그다음 하나를 더 쌓으면 칠화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1357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붙이면 첫 맨 아래를 1이라고 그러면 1 2 3 3 4 5 5 6 7 7 8 9 하나 더 쌓으면 9화음. 하나 더 쌓으면 11화음. 13화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2 옥타브가 이제 돼 버리니까 그냥 뭐 유니슨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이게 7화음까지 쌓인 건지 9화음까지 쌓인 건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화음이 저렇게 도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음을 뭐 미들톤 3음이라고 얘기하고 솔을 5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런 것들을 기본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기본 위치로만 음악이 되어 있지는 않죠. 도가 중간으로 올라가 이제 베이스가 미를 할 수도 있잖아요. 베이스가 솔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이게 이게 안 보이네. 예. 처음에 이렇게 솔시레파 하면 이제 네 개 음이잖아요. 솔시레파 하는 게 7음이에요. 저렇게 솔이 제일 밑에 있는 화음이가 되면 기본 위치에 있으면서 7음까지 관계된 거죠. 저럴 때 7이라고 씁니다. 화음 기호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게 한음 이제 중간으로 올라가면 이제 5, 6이에요. 이제 계산을 하면 밑에서부터 5, 9, 뭐 6, 2,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써요. 그다음은 3, 4, 그다음은 2,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베이스가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음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베이스의 위치에 따라서 믿음으로 오면 되게 안정되죠. 근데 베이스가 이제 3음이나 5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되게 불안한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을 더 그러면 강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 아주 펀더멘탈 믿음을 이 중요하게 되고 뭐 3음 같은 것들 너무 강조해야 되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되고 어떤 그런 안정된 그런 소리의 느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음의 배치 또 오버톤의 그런 배치 이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기에 보이는 1, 2, 3, 4 우리가 이제 화성법에서 저런 기호를 써요. 이제 그 로마 숫자잖아요. 1서부터 뭐 8까지, 7까지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 쓰면 이게 이제 그 장화음이고 소문자로 쓰면 단화음이고 소문자에 동그라미를 위에다 하면 감화음이고 대문자에 플러스를 하면 증화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제 분석 기호를 안에다가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석 이 구조가 이렇게 오죠. 베이스가 지금 무슨 음을 몇 번째 음을 내고 있는지 또 칠음의 구조인지 칠화음의 구조인지 뭐 그래서 칠음이 어디서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적 분석을 얘기할 수 있겠죠. 카운터 포인트 대입법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캐논이나 뭐 후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선 규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제 대위적인 카운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곡은 이제 대입법적인 분석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바하곡을 연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바하곡에 뭐 이런 이제 후구가 나오는 곡이었다 그러면 이제 대입법적 분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악적인 사건을 찾는 분석이에요. 이 악보에서 음악적인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악보에 사건이 되게 많아. 예, 되게 많아. 이 악보는 약간 이렇게 소설 같은 느낌, 아니면 시 같은 느낌, 아니면 뭐 대본이나 극본 같은 이런 것들의 상징이 아닐까요?
어떤 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연도 있을 수 있고 조연도 있을 수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갑자기 막 행복이 있다가 불행도 나오고 뭐 갑자기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근데 작곡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 기록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되게 이제 상징적이고 아주 비밀스럽게 감춰놓기도 하고 은유적인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전에 일단 보이는 거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작곡가가 적어놓은 거는 틀림없이 어떤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 다이나믹 마킹이 있어요. 뭐 포르테, 피아노 막 이런 것들 우리 얘기 있죠.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이 뭐예요? 아티큘레이션은 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음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음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만약에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러면 다 똑같이 연주하나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액센트가 있어. 그럼 이거 좀 강조하라는 거구나. 스타카토가 있어. 좀 짧게 하라는 거구나. 테누토가 있어. 그러면 이거 약간 부드럽게 하라는 거구나. 뭐 액센트가 두 개 있어. 그럼 좀 더 강조하는 거야? 그럼 테누토에다 스타카토가 있어. 그럼 이건 또 뭐야? 그렇죠? 뭐 부드럽고 짧게 하라는 건가? 그 액센트에 스타카토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지? 뭐 액센트를 하면서 짧게 하라는 거, 뭐 이건가? 액센트도 옆으로 누인 것도 있고 위로 이렇게 하이햇트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어느 게 더 강하게 하는 걸까? 근데 뭐 이렇게 작곡가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작곡가 거기다가 뭘 써놓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도 일단은 작곡가가 표시한 것을 다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저는 악보를 처음 보면 이런 생명표를 가지고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독일제 스테틀러라는 그 생명필이에요. 비싸요. 이게 한 3천 원 정도 해요. 근데 다이소 가면 뭐 네 개 천 원짜리 그 이렇게 옛날 우리가 쓰던 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풀리는 그런 생명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악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도 좀 좋은 걸로 내가 색칠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비싼 걸로. 이 악보가 얼마나 소중해. 이 작곡가가 정말 머리를 막 쥐어뜯어가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쵸? 얼마나 어렵게 막 그냥 해서 만든 악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보에 그래도 내가 최고의 좋은 색연필로는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써요. 비싼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좀 의미가 달라. 이게 악보를 대하는 악보를 막 복사해서 막 쓰시면 안 돼. 복사해서 쓰시면 그죠? 그 어떤 의미가 떨어져. 그죠? 그래서 꼭 사서 쓰시고 좋은 색연필로 표시도 하시고.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여기다가 이제 큐잉 뭐 또 표시를 하고 뭐 어디가 중요한가 이렇게 표시도 하고 거기다 쓰기도 하고 연필로 쓰기도 하고 볼펜으로 쓰기도 하고 뭐 색깔로 막 이렇게 표시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찾아서 거기다가 내가 놓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놓쳐버리면 그 시간에 표현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악가의 삶이죠. 그래서 음악가들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런 생활 속에서 사니까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성격이 좀 약간 지랄 같아도 그렇죠?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그 예술가의 삶이지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도 되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프레이징은 이렇게 슬러라는 것밖에 표시가 안 돼 있고 표시를 또 안 해줘. 그렇죠? 표시를 악보에 이렇게 보면 슬러링을 좀 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프레이즈인지
아,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디서 숨을 쉬면 좋을까? 어디까지 끌어야 될까? 이거를 해석하기 굉장히 참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가사가 있는 거는 가사의 프레이징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가사가 없는 기악곡 같은 건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시대의 것들은 프레이징이 전혀 없어요. 물론 바로크도 없지만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프레이징일까? 어디까지가? 이런 프레이징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뭐 템포에 관한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작곡가가 템포를 얼마나 잡았나를 보잖아요. 템포는 연주의 몸체라고 베토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템포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연주할 때 내가 연습할 때의 템포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연주할 때 템포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게 확인이 잘 안 돼. 심장이 막 이렇게 박동수가 뛰면 내가 연습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도 내가 연습했을 때 그 박자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브레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박자에 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템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템포를 원하는 템포를 만약에 124인데 꼭 이것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A라고 써놨어요. Capability, 이렇게 가능성을 한 이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해석을 해서 뭐 110이나 뭐 또 더 빨리 130이나 뭐 또 할 수 있다. 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럼 뭐 한 80이나 뭐 90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더 빨리 해서 150이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124니까 약간의 언저리가 있을 거예요. 뭐 한 아래 위로 한 10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들었듯이 이 템포를 듣고 내가 원하는 건 한 110 뭐 요 정도면 항상 그거를 듣고 템포를 잡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이걸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르게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템포는 연주의 몸체이기 때문에 템포를 다르게 잡으면 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템포에 관한 것들도 사건이기 때문에 또 맨 처음의 템포와 또 중간의 템포가 다를 수 있고 마지막에 템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템포에 대한 확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뮤지컬 이벤트를 찾는 일 이게 많이 찾아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 악보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만큼 내가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악보의 사건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연이 누군가? 그렇죠? 메인 주제가 어딘가? 결론이 뭔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데 지휘를 할 수가 있나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와이셋인가? 네, 계신가? 저하고 작업을 많이 했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곡을 내가 좀 뭐라 그래도 괜찮은 작곡가라서 제가 이 곡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템포를 줬어요. 그래서 좀 난 작곡가들한테 조금 이렇게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악보를 보고 다른 해석을 하지 않게 그렇죠? 다른 분석을 하지 않게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티큘레이션도 좀 많이 좀 음표에다가 좀 해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세밀하게 프레이징도 좀 만들어주고 어디서 숨은 어디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다이나믹 마킹도 좀 자세히 좀 더 해주고 뭐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다이나믹을 한번 보면 제일 큰 다이나믹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포르티시모 그렇죠? 처음 포르티시모가 48마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포르티시모 두 개짜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또 마지막에 포르티시모가 한번 나오고 제일 작은 다이내믹은 뭐죠? 메초 포르테 써 있고 메초 피아노, 메초 피아노에서 포르티시모 여기까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 굉장히 가사를 이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사에 따라서 음악을 작곡가가 만들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무궁하시고 막 좀 이렇게 위대하신 이거니까 느린 템포보다는 좀 빠르고 좀 다이나믹이 너무 이렇게 피아니시모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가면서 포르티시모 이런 정도로 작곡가가 이 시편 147편을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초 피아노 정도에서 포르티시모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악적인 우리 이제 해석이 프레드릭 도리안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음악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연주사,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이제 절판이 됐어요. 번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도 한국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요새는 책이 안 나오는데 The History of Music in Performance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주의 역사죠. 이거 그래서 연주가 어떻게 이렇게 와 있는지 뭐 아니면 거기 안에서 작곡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실려 있게 되는데 이분의 서문의 첫 문장이 이래요. 음악은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갖는다. 놀라운 말이죠.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악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악보라는 거죠. 이 악보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게 연주자의 의무다. 이거예요. 그거는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석도 다 했어. 그렇죠? 이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분석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넣어줘야 돼. 이 음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첫 음이 만약에 이런 소리야. 근데 이게 이런 소리인지 이런 소리인지 이런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노래에 여호와께서에서 이제 미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그러면 민민미가 똑같은 음인데 이걸 어떻게 다이내믹을 주겠어요? 메초 포르테라고 써 있어. 그럼 다 똑같이 메초 포르테라는 거를 줘야 되나요? 미 세 개가 어떻게 줄까요? 처음보다 갈수록 좀 더 크게? 약간씩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약간 가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초 포르테가 이렇게 써 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다음에 쉼표가 있어. 그럼 이 두 마디가 하나의 모티브인 건 이제 맞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그리지 이제 슬러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슬러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이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 하면 슬러링을 하지 않은 것은 내추럴한 슬러링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뮤지컬 쉐입을 만들어라라는 그냥 의미로 보셔야 돼요. 내추럴 쉐입은 이렇게 아치 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돼. 바바바바라라리린 타라라라라라리린 타라라바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메초페를 쓰니까 다 똑같이 따다다다다다라리라 이렇게들 노래를 하죠. 그렇죠? 아주 듣기 싫은 거죠. 작곡가가 그렇게 하는 걸 들으면 아마 머리를 붙들고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려놓아 주면 참 좋은데 작곡가는 그래요. 아유 뭐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토스카니라는 이태리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 있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의 역사에서 나오는데 이 베르디의 테데움을 초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이 이게 루바토 템포 루바토를 해야 될 것 같아. 리타라단도 해오고 같은데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기차를 타고 베르디를 만나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베르디 선생님, 여기를 이걸 제 생각에 이렇게 리타라단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적어놔서 제가 고민이 돼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수를 치면서 That's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리타란도 적어놓으면 너무 느리게 거기를 또 리타란도 할까봐 true 뮤지션이라면 당연히 거기를 리타란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지 않았다. 작곡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놓으면 너무 또 거기를 또 심하게 또 만약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하면 너무 또 뭐 심하게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니까 그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보의 비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려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추럴 음악 뮤지컬 쉐입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크레센도 디크레센도가 있으면 여긴 진짜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훨씬 많이 해도 되는구나. 리타란도를 써놨으면 여기는 충분하게 리타란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중간에서 리타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키가 바뀐다든지 클라이맥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뭐 페르마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해놓지 않아도 당연하게 템포 루바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체르니가 그런 말을 쭉 해요. 체르니가 내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한 10가지로 루바토를 적어놓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부분이 다 속해져 있어요. 뭐 키가 바뀌는 부분, 뭐 이렇게 뭐 박자가 바뀌는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템포 루바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적어놓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악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분석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러면 해석은 보이는 것이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음표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음표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표 하나를 놓치게 되면 프레이즈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프레이즈라는 게 그냥 약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아티큘레이션은 없고 프레이즈만 있게 돼버리는 거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음표 하나하나의 아티큘레이션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이어야 돼요. 이어서 다이나믹이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아티큘레이션을 만들려고 음표 하나를 치는데 피아니스트가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약한 사람이죠. 뭐 결국 얼굴을 보면 진짜 약하고 뭐 나온 사람 같아요. 랑랑. 그렇죠? 피아니스트 랑랑 보세요. 막 느끼하지만 그걸 만들려고 막 이러면서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아노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막 어린 애들이 막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지휘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그냥 손만 이렇게 짓지 않게 돼.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아티큘레이션을 내 온 몸에서 만들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요. 첫 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휘하면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주고 싶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합창 단원이 음악성이 너무 좋아. 그때 내추럴하게 너무 좋아. 첫 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휘자는 그냥 이렇게 손만 줘. 그러면 너무너무 노래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음악은 보면 이렇게 리네어예요. 이렇게 선 쪽으로 가요. 그렇죠? 따라라라리라라 이렇게 가는데 지휘는 다 끊어. 따다다다디다다 이렇게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대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음악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짓는 사람 봤어요? 처음 시작은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계속 그 음악이 프레이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음악이 흘러가고 음악이 가는 그 느낌으로 몸이 가죠. 그렇죠? 막 그거를 이렇게 가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배우는 이유는 음악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이제 근육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한 훈련이지 내가 내수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휘법의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넷 안에 내가 갇혀버려요. 셋 안에 내가 갇혀서 음악은 그게 아닌데 음악은 그렇게 가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못 느꼈어요? 내 안에 그 음악성이 있으신 분들은 지휘하고 음악하고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게 근데 음악을 깊게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여전히 어떨 때는 그 패턴 속에서 갇혀 있어서 못 나오지만 자꾸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음악을 만드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을 찾아서 지시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비박을 만들어서 큐만 주면 돼요. 예비박을 만들어서 큐를 주고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 그걸 다 주면 돼요. 그렇죠? 예비. 여기는 저 액센트면 액센트로 주고 레가토면 레가토로 주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걸 표현이 돼야 되겠죠. 내 몸에서 해석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단원들이.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지휘자가 read me 얘기해요. watch me가 아니라 read me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좀 읽어라. 내 몸짓을 해석해라 좀. 내 몸짓에서 다 보여주는데 내 몸짓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한 만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악보는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악보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물지도 같아요. 그렇죠? 보물지도는 여러분 아시죠?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보물섬 지도 보면 이렇게 그렇죠? 산 몇 개 그려놓고 강 그려놓고 거기에 X 딱 하면 바위 밑에 X야. 그게 근데 그 진짜래 그게. 그래서 평생을 그 쫓아다니는 보물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저라든지 보물 그 선 이렇게 찾는데 모차르트의 악보가 진짜죠. 그렇죠? 근데 보물 지도 같아. 아무나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걸 찾으면 누구나 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아무나 바하의 음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비밀 지도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여러분들이 정말 해석하는 게 결국은 지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턴으로 짓는 게 지휘가 아니라 해석을 해서 내 몸에서 보여주는 게 지휘인 것 같아요. 내 표정과 내 몸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버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싫어하죠. 오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반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뿌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가 신동 같아 재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해외 보내셔야 돼.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속에서 가르치면 그냥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한테 배우거든. 그때 맨날 야단 맞고, 그렇죠? 그 음악이 더 싫어져. 애가 재능이 있는데 더 싫어져가지고 음악이 아주 꼴보기 싫어지는 이런 교육 체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있죠. 참 그게 한국에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섬 지도다 악보는. 그래서 가사의 해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가사의 해석이 안 되면 음악의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작곡가가 가사의 해석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석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건 147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작곡가가 어떻게 모디파이 했는지, 작곡가가 의도했던 다른 자기가 들어간 가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1절이 안 나오고 2절서부터 가사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편은 두 갈씩이더라고요. 결론이 처음에 나와. 근데 그거를 제목으로 쓰고 마지막 결론에다가 작곡가가 그걸 갖다가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물론 가사가 뭐 두 갈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곡의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런 곡이 예배 때 찬양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곡을 선택하실 때 결론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그런 텍스트를 찾으셔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런 거 좋죠. 그거는 또 다른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테트 같은 건 축일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에서는 미사의 가사를 썼어요. 그거하고 되게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때 우리가 대표해서 찬양하는 곡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고 프레이즈 하는,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곡들을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곡을 고를 때 예배 찬양은 언제나 그런 곡이 고르는데, 우리 책 안에 그런 곡들이 100%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축일에도 써야 되고 뭐 어떤 이벤트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배 시간에 할 수 없는 곡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건 이제 뭐 기호학적인 해석도 있고 뭐 현상학적인 해석도 있고 뭐 미학적인 해석,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해요. 저는 음악이 좋아서 사실 음대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작곡을 공부하다가 작곡 선생이 너 공부 좀 하냐? 그 이론과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한번 내가 작곡을 잘 못했나 봐. 그래서 이론과를 가려는 거야. 아,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론과를 갔어요. 갔더니 맨날 책만 읽네. 맨날 영어 책만 주고, 맨날 책만 읽고, 맨날 철학 책만 주고, 뭐 미학 책에, 뭐 기호학에, 현상학에, 뭐 칸트에, 맨날 그런 것만 배웠어요. 막 그래서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아. 나는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까지 그거 하다가 미국 가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됐죠. 그 내 속에 내가 처음에 대학 인터뷰 할 때도 난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과를 잘못 왔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다행히 붙어서 했는데, 나는 지금도 합창의 철학이 너무 좋고 좀 남의 귀를 남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합창 지휘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슴 깊이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해석을 통해서 생명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악보에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표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오는 그런 시기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심표가 전화를 많이 해요. 심표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심표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